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75번째 시간이고요. Have you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시간에 쓰이는 이 have you는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 패턴 하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너 할 일을 완료했니? 라고 물을 때 쓰는 have you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일의 대표 주자는 역시 숙제겠죠. 그래서 숙제를 다 했니? have you 다음에 끝내다. finished 다음에 homework를 끝냈니? 라고 묻게 되는 거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자, 이렇게 묻게 되는데 you어가 빠졌네요. your homework를 끝냈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숙제를 끝냈으면요. 그냥 finished죠. 근데 지금 우리 패턴에서는 have finished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was와 have been이 똑같다랑 똑같죠. was랑 have been이 똑같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뭘 끝냈다고 하면 자, 한 단계의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그냥 과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have finished 해도 역시 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요. 한 단계의 과거를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과거, have finished도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과거인데 그냥 finished 쓰지 왜 have finished를 써서 have you finished를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finished 하면 네가 끝냈니? 라는 그 행위를 묻고 싶은 거고요. Have you finished 하면 할 일이 다 완료된 상태니? 이 상태를 묻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 뉘앙스 차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냥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 얘도 현재 완료, 이름이 현재 과거지 그냥 과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름만 현재 완료지 그냥 과거입니다. 이 과거형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패턴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냥 행동을 묻고 싶으면 did you 라고 물으면 되고요. 너 그 일을 끝낸 상태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you finished? 라고 묻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의미상 할 일 다 했어 물어보면 그 의미상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혹은 문법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뭐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의미상 그 일을 다 했니? 상황이 그렇니? have you finished? 를 쓰게 됩니다. 결국 끝냈냐고 물으려면 have you finished? 자, 너 몸무게 줄여서 날씬해졌니? have you lost your weight? 너 방 청소 다 했어? have you cleaned the room? 너 다시 다 체크해봤어? have you checked it again? 체크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이렇게 체크하는 동작에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아니죠. 체크를 다 해서 모든 게 정상화되고 완료된 끝난 완전 세팅이 딱 끝난 깔끔한 상황이니 문제 없니를 묻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자동으로 did you check가 아니라 have you checked it again 이렇게 쓰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